신구님과 조다란 배우님을 함께 눈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정말 특별한 배우가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69년 KBS 특채 탤런트로 데뷔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방송산업의 개화 초기부터 현재까지 60여 년간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셨습니다. 드라마, 연극, 영화 등 장르 불문하고 아직도 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대배우 신구 배우님을 전다른님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른쪽 왼쪽 센터 편안하게, 예, 오늘 뭐 정말 매니저처럼 또 이렇게 아드님처럼 함께 오셨군요. 조다란 배우님 감사하고요. 사랑의 하트 문자 한번 주십시오. 네, 네, 신문 선생님, 네, 사랑의 하트.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역시 네 미소 정말 그립습니다. 대한민국 연기장인, 최근 연극 고도를 기다림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또 하고 계십니다. 배우님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배우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은과 문화훈장에 빛나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 함께 하시는 또 기쁨과 마음을 저희에게 한번 전해 주십시오. 예, 이 나이에 너무 고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기 조다란 배우님 함께 오셨는데요. 어떻게 함께 또 그 많은 배우 중에 직접 한 분을 또 모시고 오셨는지. 저요? 조다란 배우와 함께 왔습니다. 조다란 배우하고는 여러 편의 연극을 했어요. 그때마다 제 아들 역할을 했고 그래서 아주 친부자처럼 지냅니다. 아, 그랬군요. 소감. 예. 아니, 선생님 이렇게 뜻깊은 상 받으신다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옆에서 외로우실까봐 그냥 이렇게 동행했습니다 오늘. 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선생님 건강이 좋으신 거죠? 아, 좋죠. 아,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떻게 인생을 살아라? 예. 정직하게 사십시오. 네, 그럼 다 해결이 됩니다. 이 말씀 꼭 마음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예,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시고 또 그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조다란 배우님도 감사드리고 신구 배우님의 앞으로의 인생 여정, 연기 여정을 제가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박수와 환호와 격려로 무대 위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우님.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정말 특별한 우리 대배우 신구 배우님을.